만약에 한250 정도 버시는 분이라면은 뭐 네. 생활로 100에서 150 정도 나가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뭐한50% 정도를 주식에 넣는 건가요? 저라면, 집중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또 했던 실수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 처음에 투자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중국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2015년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중국 주식을 하면서, 해외 주식을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한 20개 정도 주식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그 와중에 금 ETF를 했었고요. 석유 ETF도 했었고요. 예금도 했었고요. 네, 적금도 했었고요. 언제 이제 다 현금도 하셨네. 있었고, 달러도 있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했었는데, 다행히 보험은 없었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았냐라고 돌이켜보면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한 것들 다 정리하고 집중 투자로 돌아섰는데요. 시드머니가 아직 뭐 수억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분산 투자하지 말고 집중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산 투자는 누구를 위한 투자냐면요. 이미 자산가이신 분들을 위한 투자예요. 돈을, 뭉칫 돈을 점점 더 키우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투자거든요. 분산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지킬 게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산 투자를 아직 하실 때가 아니고요. 지킬 게 없는 분들은 지금 좀 공격적으로 한두 개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한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거든요.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폭락하면 그 폭락하는 상황에 더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그때 더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드머니가 수억이 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 투자를 가셔서 이렇게 목돈을 좀 만드시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라. 그리고 이게 돈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으면 어떤 좀 반작용이 있냐면요. 저는 마음이 분산되더라고요. 주식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분산돼 버리니까 제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본업이잖아요. 회사 일도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목돈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투자가 본업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투자가 본업이 아닌데 본업을 잃을 만큼 그 투자에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도 저도 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한두 개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편이 낫다. 여기에서 또 한두 개 종목 잘못 선택하면 맞아요. 어떡하냐. 이거 되게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두 개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좀 아마추어의 감을 믿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미 투자의 지식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입관과 편견들이 가로막아서 투자에 굉장히 많이 힘드신데, 그 아무 지식도 없으신 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심플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런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 선택해서 그걸 이제 계속 사서 모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굉장히 심플한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긴장되네. 이제 한 개의 종목만 선택할 수 있고 내전 재산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5년 동안 팔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까요? 군에서. 국내든 해외든 뭐단한 개의 종목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진짜 뭐, 비싸더라도 진짜 시가총액 1위 살것 같은데요. 그럼 저도 이 방식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본인한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종목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이상한 종목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20대고 아직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그 뭐가 시가총액인지도 모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그뭐 얕은 수준의 공부라도 좀 하셔서 세계 시가총액 순위가 어떤 건지 좀 공부를 하시고 세계 시가총액 톱뭐5 내에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서 그 주식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한개 정도 골라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한 개가 굉장히 이상한 종목일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우량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두 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험도 그게 훨씬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100만 원 그 여유 자금을 네. 한두 종목에 50만 원 한두 종목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도 괜찮고 한 종목은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두 종목 정도까지로 해서 그렇게 계속 사서 모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서 모으는 거예요. 이게 막 네. 시세 차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세 차익은 제 사전에 시세 차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계속 네. 모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왜 시세 차익이 없는지 말씀드릴까요? 네. 좋은 주식을 정말 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애플이 한 지금 170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애플이 170불이라면 애플 좋은 주식이잖아요. 하락하면 170불에서 0불이 되겠죠. 근데 상승하면 그 천장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주식에 천장은 없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은 20% 오르면 팔고 뭐 몇 퍼센트 떨어지면 사고 이런 규칙을 세우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규칙을 세워야 되는 종목이라면 저는 충분히 좋지 않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170불이더라도 만약에 다음 달에 뭐 한 150불 떨어지면 그냥 어차피 또 우량한 기업이니까 네. 뭐 싸니까 더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더 사는 네, 네. 그렇게 하면 또 단가도 내려가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또 한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해요. 그 기업을 좀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많은 주식 전문가분들 되게 반대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너무 사랑을 빠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랑에 좀 빠져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랑에 네. 안 빠지면 그냥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 종목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떨어져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강렬한 믿음과 사랑과 애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떨어진 상황 더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세계 시가총액 톱 5, 톱 10 그 내에서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은 투자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딱 그러니까 하나의 기사가 떠오르는 게 네. 그 국내 주식에서 네.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네. 고점 찍고 한 11개월 정도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최근에 네. 좀 네. 반등하고 네. 그동안 이제 동학 개미들 소위 그분들이 많이 집어던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개월 됐을 때 네. 네. 그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사랑이 빠졌으면은 네. 더 샀을 거고 네.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테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 테슬람이라는 종교 집단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테슬라와 사랑에 빠지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과정들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그런 1년, 2년 동안에 삼성전자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끝끝내 참아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태맨 외치면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한 기업에 대해서 좀 그런 애정을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에 올인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믿음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주대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내던져요. 혹시 그 올해 이렇게 좀 하락하다 보면은 네. 좀 버티기도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배당 같은 요소는 고려 안 하시나요? 저는 배당 크게 고려 안 해요. 아, 그러세요? 네, 배당을 제가 크게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배당 성향이 좋은 주식들 중에서는 그 배당이 이렇게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줄어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당이 좀 깎인다라고 하는 그 작은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아주 폭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있는 그 세계 초우량주 중에서 최고의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세계 시가총액 톱5 기업 중에서 봐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그렇죠.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배당을 주는 대신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배당을 주는 대신 그 배당을 가지고 우리는 유보 이익으로 남겨놓고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배당을 주는 대신 위기가 왔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코로나 위기 때 그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배당을 주는 거 말고 오히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배당에 너무 연연하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쪽도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배당보다 더 효과적인. 네, 효과적인 건 그 주식 자체 본연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시가총액 5위 또는 10위 네. 이 정도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정도 안에서 고르면 될까요?
그 정도 안에서 애정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계속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정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주식 고르시면 돼요. 저 그렇게 잘 버티는 기업이 저도 있거든요. 아마존이 굉장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거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버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그 이후에 많이 오르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좀 믿음이 가는 주식이 종목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변동성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테슬라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워렌 버핏만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되, 너무 많은 종목으로 벌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굉장히 심란해지고 내 본업에 충실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으로 한 6억 정도. 네, 지금 네 6억 5억 5천에서 6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6억 정도가 됩니다. 야, 그 5억 6억을 굴리시는데 겁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 저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에 만약에 제가 한 푼도 없다가 하늘에서 5억, 6억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거 주고 투자한다면 좀 겁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100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막 갑자기 다가온 목돈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정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왔었어요. 아, 그래도 5억에서 만약에 뭐 한 5% 10%만 떨어져도 몇 천만 원에서 막 1억, 아 1억은 아니고 500만 원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5%? 한 1%만 떨어져도 그렇잖아요. 그거 괜찮다 느끼는 거잖아요. 네,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저는 아예 주식창을 보지 않아요. 주식창 저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아, 그러세요? 네, 엄청나죠. 아, 그러면 월 수입이 생기면 계속 정액으로, 네, 정립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와, 대단하세요. 월급쟁이일 때는요. 아, 5억 이렇게 있고 변동하면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아, 보고 싶은데, 그걸 보면은 제 마음이 안 좋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안 좋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자만하게 돼요. 결국에 그 본다는 것 자체가 제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지거든요. 오를 때 막 재미있게 보잖아요. 그럼 또 더 막 이렇게 사야 되나 막 그러면서 조바심이 많이 들어요. 떨어질 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저는 보지 않는 걸로 다 해결해요. 어차피 좋은 기업이면 저보다 더 위기 관리 잘할 거거든요. 한 국가보다 더 위기 관리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요즘에 뭐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주식이 주식 방송 되게 많잖아요. 아, 네, 많아요. 막 진짜 뭐 애널리스트 분들 다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송은 혹시 이렇게 막 공부하시거나 들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제가 가끔 뭐 듣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가끔 듣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뭐 신과함께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경제 해안 있으신 전문가분들 나와가지고 역사 이야기도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듣는데, 뭐 글로벌 시황 이런 거 전혀 안 듣고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시시각각 뉴스 안 봐요. 뉴스를 보기보다 오히려 그냥 신문을 보면서 지나간 거를 이렇게 글로 보는 게 좀 더 마음이 안정적으로 제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도, 매매도 아니네. 매수. 매수를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과거에는 했었어요. 월급쟁이에서 계속 꾸준히 수입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살 때만 들어가서 봤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또 운이 좋았던 기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살 때마다 주식이 한 달에 이렇게 보면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제가 몇 개월 동안 주식을 안 볼 때가 있어요. 돈, 왜냐면 그 돈을 지금 당장 이제 써야 될 때가 있어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으면 좀 주가창을 아예 보지 않고 한 길면 3개월씩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왜냐면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또 개인 사생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제 삶에 더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식을 안 봐도 알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다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씩 올라있더라.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렇게 시시각각 공부하고 막 방송 듣고 계속 시세창 보면서 뭐 주가 흐름 보고 뭐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투자 수익률에
어떻게 보면 좀 그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투자 외에 본업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른 이제 또 가정도 있으셔야 되고 책임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건데 그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되느냐. 그게 돈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처럼요. 아니면 정말 초단위로 대응을 할 수 있거나. 근데 둘 다 지금 안 되잖아요. 뭐 당장 회의 들어가면 어쩌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이 월급쟁이 분들께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아마추어 투자자의 장점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좋은 주식들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관적으로 선택한 종목을 존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개 가장 중요한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시는 거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분들은 상사가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자금이 차입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입금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눈치를 보면 어떡해요? 이 종목을 선택할 때 그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투자자를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목돈 이렇게 투자하면서 빨리빨리 초단위로 대응을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가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개미 하잖아요. 그 개미가 뭐냐면 기관 투자자에 대응해서 그걸 어떻게든 그 분야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걸 개미라고 해요. 그 비슷하게 주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개미도 아니고 주린이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분들이랑 완전히 별개로 저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필요도 없고 주린이가 될 필요도 없어요. 야, 네. 아니 말씀을 듣는데 뭔가 되게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러시면 아까 그 탑 그 5 10개의 그 기업들 언급해 주실 때 뭐 마소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좀 해외 미국 기업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또 삼성전자에 좀 계셨고 또 국민주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도 요런 그 바운더리에 좀 포함될 수가 있는지. 저는 삼성전자 주식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몇 년 후에는 국내도 세금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뭐 세금이 없이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국내에서 내가 단 한 가지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단연 삼성전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로 이렇게 발을 뻗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으지 않을까 생각하고 너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삼성 내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세랑 거리두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리를 아무리 두려고 해도 자꾸 소식들이 들리고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지금 매출 현황, 영업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 계속 끊임없이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삼성전자 주식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나한테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고 좀 접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 내부자분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삼성전자 직원이면서? 직원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뵙는데 이제 그 제 베프들은 어디에 있냐면 영업팀, 마케팅팀, 뭐 기획팀, 인사팀 이런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해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고급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기획팀은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기획팀은 정말 그런 게 네. 왜냐면 사업부장님 보고자료도 만들고 그러니까 최신 그런 이슈, 트렌드 같은 거 굉장히 빠삭하고요. 지금 우리 투자 현황 같은 거나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경쟁사 정보도 빠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서 되게 투자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기획팀에 있는 제 친구 중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좋았던 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내던질 만큼 굉장히 많이 상심을 했던 지인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해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 똑똑한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 너무 좀 화가 나. 주식이 떨어진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의사결정이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인 예측은 그렇죠. 사실 다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그걸 그렇구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의사결정은 맞아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의 함정인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렇구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똑똑한 친구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잘해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라든지. 하지만 그 삼성전자 내부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내부자도 항상 네. 유리한 건 아니군요. 네, 한 분 좀 특이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완전히 좀 색깔이 달라요. 제조부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고요. 90년대에 입사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생산직으로 입사를 네. 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회사 주식 자사주를 받고 뭐 그렇게 하셨었나 봐요. 네. 당시에 임직원분들께서 그 자사주를 받아 놓으시고 어떻게 파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 진짜 여사원분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진짜 십몇 년을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십몇 년이 뭐예요? 98년도니까 지금 와, 20년. 네.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을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고는 제가 이렇게 딱히 성공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분 진짜로 다니시면서? 네. 그분, 지금도 다니시면서? 네, 지금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네. 그렇구나.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인데 아마 그 한 분뿐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실 거예요. 얘기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가 이게 참 그게 진짜 어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전자분은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하셨고 네. 이분은 사실 그 매매 이런 것도 잘 모르셔가지고 하는 걸 몰라서 네. 정말 그런 우량주를 그냥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 결과론적인 네. 수도 있지만 네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고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지만 와 네.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군요. 네 그렇게 하신 뭐 그분이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요. 야, 그래서 그 우량주 장기 투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실 생각이시고 네네. 특별히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네, 저는 이 방식대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투자하기 전에 굉장히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다라고 했잖아요. 200권, 300권 뭐 그렇게 읽으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거는 시장의 단기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단기적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았으면 그 세상에 정말 브레인들과 함께 일하는 워런 버핏이 그 주식을 하나를 사서 30년 동안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저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우량주 말고 세상이 인정한 초우량주를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전략은 계속 고수를 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뚝 나오잖아요. 우량주도 뭐 계속 우량주는 아니다. 주의를 봐라. 주의 시가총액 1위였는데 그렇게 폭락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분명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도 충분한 대응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워런 버핏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런 버핏 주의 주식을 2017년도에 매각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2010년도 정도에 그 아이폰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그때 뭐 회계 부정동이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의가 폭락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게 한 2008년 이후로 계속 됐었는데 뭐 사실 그 기간 중에도 폭락했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남아서 또 매도해서 또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저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조급한 게 문제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5년 이상 만약 장기 투자를 했으면 많이 올랐을 거고 거기서 뭐 떨어져봤자 뭐 20% 30% 떨어져봤자 반토막이 돼봤자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테마가 한번 돌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 같은 거. 아,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면은 그래도 이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좀 혹하지 않아요? 조바심 나죠. 네.
저도 그렇죠. 네. 분명 그렇고, 그런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 나오면요, NFT. 혹해요. 네. 나도 100배, 200배를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애혹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투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미 좀 세상에서 굉장히 좀 안정된 자산이라고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저는 그럴 때 들어가요. 너무 초반에 들어가서 100배, 200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의 안정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태계가 좀 확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미 그거 다 올랐어 이럴 때 저는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미 다 올랐다라고 해도 정말 좋은 거라고 하면 저는 그 이상의 그쵸. 상승 여력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관은 이미 오른 거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암호화폐도 하시나요? 암호화폐 지금은 정리했지만 과거에 좀 크게 했었죠. 아 그러세요? 아까 책에서 네. 좀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익 구간에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신 거죠? 근데 그건 좀 망한 투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2년 6개월 존버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벌었을 텐데 그게 좋은 투자는 아니었잖아요. 아, 기간 대비로 봤을 때. 기간 대비로 봤을 때. 제 투자금이 1억 4천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6천 벌고 나온 건데 그 기간 존버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2년 6개월을요. 왔다 갔다 하나요, 진짜? 장난 아니었고요. 1억 4천만 원이 한 6천만 원이 되는 것까지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까지를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수익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런 거면 적금이나 예금을 하지 싶었을 만큼 좀 기회비용의 상실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암호화폐도 하셨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이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상태에서 결국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 우량주 장기 투자. 돌아왔지만 결국에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도 우량주 장기 투자였고 이제 지금 또 돌아와 보니까 결국에 내가 지속 가능한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이렇게 우량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할 일 그냥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은 주식 투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걸 분석하고 하면 기관 투자자가 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월급쟁이인데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 회사 본업도 집중 못하시고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다 그냥 놓쳐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지런한 투자자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부동산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그 일반 개미라고 얘기를 하면 개미 분들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 아까 두 가지 장점을 얘기하셨잖아요. 일상에서 좀 직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존버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좀 갖춰진다고 하면 기관 투자자랑 뭐 경쟁하는 경쟁을 이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수익률은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훨씬 더 낫죠. 훨씬요. 맞죠. 경제학 원론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약간 좀 뒷부분에 나오는 얘긴데 이렇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정말 돈을 가지고 굉장히 매분 매초로 이렇게 굴리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나 헤지펀드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 수익률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수십 년치를 보면 ETF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 원론 책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사람들이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좀 제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겸손하게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는 쪽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서 모으는 걸로 한 5년 정도 우량주를 하게 5년 되면 이상. 5년 이상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게 물론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바뀔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내가 뭐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아마존 주식으로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니 애플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다라고 하면 아마존 다 매도하시고 애플 주식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자산, 내가 더 마음 편할 수 있는 자산, 나한테 안정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나타나면 그걸로 언제든지 갈아타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조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5년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고. 그렇죠. 5년은 상징적이고, 5년,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상징적이고,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대신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고, 그렇게 이제 뭐 분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난 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한두 달은 아니라는 거죠. 1, 2년? 1, 2년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게 보고 마음 편하게 가세요. 왜냐면 세계 시가총액 순위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구간권 내에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주식인 거예요. 예, 그거 굳이 이렇게 팔아서 빨리 시세 차익 누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럼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 환율, 아, 네, 금리, 네. 막 테이퍼링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건 이런 거시적인 정보들은 좀 어떻게 다루시나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경제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지표를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저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좀 약간 뭐 경제 덕후여서 그걸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게 투자랑 어떤 연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돈과 심리예요. 근데 금리는 돈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의 양이 많고 적고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금리가 가장 큰 요소예요. 근데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산 가격이 다 오르겠죠. 근데 금리가 높아져서 시중에 돈이 적어요.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하겠죠. 이 정도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금리가 올라요.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요.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예측돼요. 그런다라고 하면 그냥 내 현금 보유율을 조금 더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면 되지 금리가 뭐 3%에서 4%로 올라가는 그 어떤 임계점에서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투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현금 보유율 조금 높이는 게 좋다. 이 정도는 그냥 커먼센스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암호화폐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변동성도 심하고, 막 네. 8천만 원, 그러니까 뚫었다가 또 막 4천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고 너무 변동성도 크고. 그쵸. 근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 좀 여기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네.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실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었냐면, 타이밍을 예측하고 들어갔어요. 네.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었을 때가 2018년 5월이었거든요. 네. 그때 비트코인 단가가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가 근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 엄청난 폭등을 이어가다가 2000만 원을 뚫고 가다가 50% 이상이 폭락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50%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폭락했으니까 이미 폭락은 끝났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타이밍을 예측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 내가 이걸 2년에서 3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한 4~5배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제 투자의 원칙에서 좀 벗어난 방법으로 투자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또 떨어졌어요? 제가 사면 항상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천만 원이던 비트코인 막 한 3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한 적지 않은 돈을 했거든요. 34살? 그러니까 30대 이렇게 33~34살 때 정도에 투자를 했을 텐데 그때 젊은 나이에 1억 4천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2년 정도 후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데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서 제가 거의 좀 얼마간 우울한 상황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제정신을 찾고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점검하면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제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계속 투자를 이어가서 2년 6개월 정도를 버텼어요. 근데 2년 6개월 정도를 버티니까 그 와중에 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뭐 제가 샀던 것보다 거의 2배 넘게 이렇게 오르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뭐 한 비트코인 하나당 1600만 원 뚫고 또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엄청나게 코로나 때 하락해가지고 힘든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8월 정도에 제가 비트코인을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수익이 좀 났었어요. 1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됐으니까 2천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하지만 그 2년 6개월을 제가 존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잘못했던 부분은 이거 이제 좀 조급함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면서 왜 2년, 3년을 생각하고 들어갔으며 왜 그게 이미 충분히 폭락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급하게 투자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후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 없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수요자는 점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수요자가 점점점 좀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비트코인을 보고 그게 2년 후일지 3년 후일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괜찮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주택 1비트코인? 네, 그 말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한 1비트코인 정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만약에 월급쟁이고 지금 그렇게 좀 불안정 투자도 한 개 정도는 내가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1비트코인 투자해 볼 것 같습니다. 몇천만 원 정도? 네, 한 그럼 지금 6, 7천만 원 정도 할까요? 네, 그 정도 이렇게 투자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만 대장주만. 그게 약간 그 주식 한 만약에 5억 정도 굴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한 뭐 바이오 이런 거 조언 주시는 분들은 한 10%만 담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10% 정도만 뭐 비트코인에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좀 더 비트코인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정말 힘드실 거예요. 시세 롤러코스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멘탈만 잘 잡으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롤러코스터에서 오는 그 감정적 소모를 보상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긴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요. 그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진짜 전 재산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너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5% 10% 정도면. 네.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으실까요? 진짜. 그렇게, 그러면 약간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비중을 조절하는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 또 유명하게 보신다. 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